10개 정부 부처가 선정하는 국가대표 혁신기업으로 235개사가 추가로 선정되면서 국가대표 혁신기업은 총 835개사로 늘었습니다. 업력이 7년 이내인 초기 혁신기업이 120곳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. 특히 미래차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등 빅3 분야 기업은 44개사, 뉴딜 분야는 198개사가 포함됐습니다.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중 5회차 선정 절차를 거쳐서 1,000개의 혁신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매 반기별로 평가해 제외 및 추가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